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니까 이제 쉬워졌는데 쉬워졌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. 지속시간, 동작의 지속시간이 있다. 그럴 때는 내가 두 박자를 해서 걷는다 그러면 이거보다 두 배로 길게 그리면은 두 박자, 내가 동작을 하는데 두 박자, 두 배로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length of the symbol은 그 타이밍을 얘기를 해줘요. 오케이? 근데 내가 짧게 걷는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다가 이걸 하나지만 여기다 더 짧게 그릴 수 있어요. 이렇게 짧아져. 그러면은 아 얘는 짧게 걷는구나, 동작을 빨리 끝내는구나,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어느 부위가 이제 문제잖아요. 오케이. 근데 내가 다리를 앞으로 걸으면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. 이렇게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면 forward 앞으로 돼 있죠. 그 다음에 low가 되는 거예요. 이게 middle이고 high는 이만큼. 오케이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텝을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데, 여기는 왜 여기다 그러냐면 여기가 leg gesture column이에요. leg gesture column. 근데 이제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첫 시간부터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support column, 여기가 leg gesture column인데 leg gesture column은 사실 두 칸을 다 가잖아요. 왜냐면 다리가 위에 다리가 있고 밑에 다리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줄 거고, 여기는 뭐 또 다른 칼럼이고 또 다른 칼럼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많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거는 확실히 알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, 라바노테이션에서는 세 개의 vertical line을 쓴다. Three vertical lines. 그 다음에 라바노테이션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from the bottom to the top, 밑에서부터 위로 그려준다. 그리고 그 몸의 시체의 어느 부위가 움직이냐